눈이 친했어요? 둘이 엄청 친했지, 둘은. 약간 내가 수발러였어. 아.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야, 영면이야말로. 언니 수발러가 나랑 정주리. 그러니까 둘이 언니 수발을 들면서 언니 뒷담화 하면서 친했어. 아, 같이. 우리 술도 많이 먹었죠? 아, 우리 술 많이 먹었지. 그러니까 항상 언니가 먼저 취해. 결혼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? 네. 많이 취해서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기 시작해. 근데 주리는 계속 마셔. 취하면 술을 또 부르는 애야. 술이 술을 먹는 약간 그런 느낌. 걔는 집에 안 간다 그래. 이 언니는 아무 집에나 가겠다. 나 내가 정신 차려야 돼. 아무 집에나. 오늘은 누구 집까지로 막 전화를 계속 돌려. 내 집만 아니면 된다. 했던 말 또 하고. 안 받잖아? 그럼 본인이 지목해서 거기 가. 출발을 해. 아직 삼례 있으네. 안 받아도? 장소를 몰라도 내가 그때 출발하자 그랬니? 전주에 있을 때. 아니죠. 전주라고 전주 얘기하면 전주. 그 지역 전주 얘기하는 거야? 내가 이 언니가 나를 엄청 막 괴롭히고 뭐 예를 들면 막 장난치고 막 이래도 내가 전주 얘기하면은 입이 딱 다물어지는 그런 사건. 아. 진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. 뭐야? 아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주에서? 엄청 큰 사건인가 보다. 근데 그때 정주리 그다음에 진아라고 후배 또 있었어. 넷이 있었어. 야 근데 이거는 아니 어디서 얘기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만 할게. 그래 그래. 그럼 우리가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닐게. 몇 명이 있는데 우리끼리 얘기는 우리끼리만. 아니 그거는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하는 사람도 좀 이상해. 아, 그 정도야. 갔어. 갔는데 가서 술을 먹기 시작했어. 그 호텔 안에서 넷이서 방을 쓰는데 술이 혼자 취해서 난리가 나서 이미 만취가 됐는데 담배 하나 받는 담배 안 피우는가? 담배 안 피우는데 담배 안 피우는데 그럴 때 있지 술 취하면 내가 뭔가 태태미가 있어지고 있는 거야 뭔가 일탈을 좀 그러니까 그게 내 취사 중에 하나였어 피지도 않는데 달라고 그러니까. 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어 담배를 사오래 이 언니가 내가 재우려고 눕히니까 알았대 자기 자겠대 그러더니 이제 하나씩 벗기 시작해. 그냥 생각이야. 그냥 생각이야. 생각.